톡톡티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수요일만 들어오는 정치 구박쇼, 시사 구박쇼. 정치와 시사, 바로 가면 구박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치와 시사가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청년 구본기와 청년 박예슬이 정치, 시사 제대로 한번 구박해보자 하고 만든 프로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게스트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라고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리틀 안쓴 거를 본인이 자청하고 다녀요. 아, 자청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진거 소장님 얘기하시죠. 리틀 안진거이라고 하지 마라. 빅 안진거이다. 빅 안진거. 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덕칠 모두 갖춘 변호사님이시죠. 뭐야!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쇼츠가 200만이 넘게 돌파했어요. 아, 조회수 폭격기.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국민의힘의 논리, 대통령실의 논리, 법무부의 논리, 그리고 일부 야당인 시대전환과 정의당의 논리가 얼마나 해괴한 논리인가, 그리고 검찰이 지금 직권남용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법률 전문가인 이승훈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이번 체포동의안 넘어온 상황 보시면서 변호사님,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보셨나요? 네, 저는 봤고요. 정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다. 뭐 예상했던 대로, 모든 국민이 예상한 대로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위례대장동이 본류였는데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기소 못할 것이다. 왜?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FC하고 같이 엮을 것이다 했는데 여전히 엮었잖아요. 어허. 근데 성남FC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구속영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네, 네. 오히려 무죄를 입증해주는 구속영장인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착했는데 이렇게 검찰이 보통 야당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사례가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영장을 청하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너무 이용한다. 검찰 권력을 너무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의 보위부대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리 조선시대 때 의금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야당 대표만 그냥 10개월 내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개월 내내 얼굴 한 번만 안 보고 밥 한 번 안 먹고, 저는 이런 좀 해괴한 정부는 처음 봐요. 보셨습니까? 저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한 번도 안 만나는 거. 이분은 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사님이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잊고 있었어요. 그러네. 야당 대표를 안 만났구나, 아직도. 말이 안 되네요, 진짜로. 기억하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네. 야당 대표를 100일 이내에 취임을 100일 이내에 다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이유, 근본적으로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 만나야 되고, 그렇죠. 특히 그렇죠. 야당 대표는 만나야 되고, 맞아요. 일야당 다수당 대표잖아요. 네.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말 정말 쉽게 잘해주신 게 네. 그냥 기능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라 운영을 하려면은 게다가 제일 야당에다가 과반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 같은 거 내놨을 때 이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 운영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은 당연히 만나야 하는 존재가 이재명 당대표인데 만나지 않는다? 일하기 싫은 거다. 만나기 싫은 거다. 근데 네. 심지어 자기 당 사람하고도 안 보잖아요. 그러네요, 자기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네. 만나요. 김기현, 장제원 여러 번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요. 그러면서 대통령실로 오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해라. 연락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언제든 방문하라고.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 명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용산 청와대 집무실 한번 방문해보려고요. 진짜요? 그래서 아니, 만나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박예슬 아나운서님 잡혀가면 이 자리 제가 앉겠습니다. 이렇게 야망을 드러낸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이 단어를, 이 말을 제가 윤석열 정부에 붙일 줄은 몰랐는데 요즘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 일관성 있는 정보. 네. 아니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진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국민들 눈치를 안 봐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보통은 검찰총장이 일각에서 수사에 대한 부분에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향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의 기준을 따랐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님이 그걸 좀 제대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보편적인 기준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돼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아니 지금 어떤 사람에게 10개월간 검찰 수사를 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검사 60명을 네. 투입해요. 광주지검 숫자하고 비슷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지검에 있는 모든 검찰 수사 역량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가 150장이죠.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리고 모든 인허가 서류 다 압수수색해서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장동 했죠? 위례 했죠? 안 나오니까 또 쌍방울 하죠? 그렇죠. 쌍방울 하니까 또 성남FC 하죠? 또 백현동 하죠? 정다종 하죠? 이거 뭐 정권 5년 내내 수사할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검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특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너무 특혜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하니까. 과잉이네요, 진짜로. 네. 그런데 무슨 뭐 일반적인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습니다. 네. 저도 없는데 소장님 보셨어요? 아유, 없죠.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말씀하신 게 광주지검 규모의 검사들이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광주지검을 떼다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근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진짜 먼지털이식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탈탈 털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강박적으로 살아봤구나.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민들은 이런 생각 은연중에 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남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분명 뭔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지점에서 어떻게 전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좀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장정 일당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줬다는데 김만배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김만배 일당 안 만났잖아요. 쌍방울의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100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북한에. 근데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전화통화도 안 했잖아요. 네. 조문상도 안 했고. 근데 도대체 왜 욕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럼,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없어요. 이게 논리가 없잖아요. 네. 다시 돌아서 네. 말씀드리면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하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진짜 자기 단속을 얼마나 했겠어요. 네. 공익적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이 수사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것을 이겨낸다면 정치인으로서 완전 무결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면회 가서 너희들 정말 고생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탄압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치 그게 증거인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네. 이 위기를 극복하면 대통령 될 거야 했더니 대통령 된다고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네. 뭐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 네. 아니 뭐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도관이 옆에서 다 보면서 적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증거인멸을 해요. 그러네요. 아, 교도관이 뭐 검찰에 계속 보고할 건데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죠. 검찰에 보고하죠. 법무부에 보고할 건데 거기서 증거를 인멸합니까? 근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바로 쓰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에이. 라고 하는 거니까 검찰의 상상력은 대단하다고 봐야죠. 검찰이 요즘에 보면 보통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고 공소장으로 이야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검사는 기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검사는 기사로 이야기를 하고 판사는 따라 쓴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은 검찰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수하하면서 분명히 뭔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0원이잖아요. 그거 뭐 저수지에 428억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건지질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데다가 조사 받으러 갔는데 진술서로서 대체하고 당신들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성남시 압수수색을 다 한 거잖아요. 또 다 인허가 서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모든 인허가 서류를 다 봐서 다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현 시장이 일을 안 한대요.
아니 왜냐면 이장명 대표 시절 거 압수수색 하다가 또 네. 다른 거 딸려 들어가면 또 수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수한 도중에 털어가면 그거 그냥 큰일 나는 거니까. 사람은 지금 청남시장으로 곧 있으면 압수수색 당할 수 있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의 실무를 많이 뛰는 입장에서 실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찰이 쓴 거 그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세 가지 죄가 성립되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혐의가 있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을 4,895억을 했더라고요. 네. 원래 650억이었는데 한 뭐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대단한 상상력이다. 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택지 분양 사업하고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나온 수익까지 다 합친 거예요. 9,600억. 근데 이게 성남시, 성남의 뜰. 네. 이건 분양 아파트 사업은 안 했어요. 네, 관계가 없죠. 근데 왜 아파트 사업 안 했냐고. 했으면 이런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9,60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70%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고서야 처음에는 야, 우리가 더 많이 받자. 우리 70% 받자. 협상하다 보면 50% 받을 수 있는 거, 4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산저축은행에서 1,400억인가를 대출받아서 다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30%만 받아 라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업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협상 과정인데 아 너희들 왜 최초 문서에 70%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못 받아서 이게 다 배임이다? 그러면 최초 문서를 엄청 잘 써야지. 한 30%만 받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협상해서 40%, 50% 늘려. 그러면 대단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민간 사업자로 참여를 해요? 30% 이익 보겠다고? 그렇죠. 그것도 이 남북 대장동 일당은 10년 이상 여기 사업에 자기 전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해버릴 건데, 그래서 수익을 너무 부풀렸다. 그래서 70% 이익을 보는데 여기에서 확정이익으로 한 1830억만 빼고는 다 배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원화 사업 네. 2500억 환수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100억 터널공사비 추가적으로 환수했잖아요. 이거 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공공이익을 환수한 돈은 빼놓고 검찰이 영장에 적시를 한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일을 한 모범 사례들은 다 빠진 거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한 4천억 가까이를 빼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배임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산 LCT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 가면 정말 엄청난 아파트잖아요. 그때도 공무원들이 엄청 구속됐어요. 그리고 현기환 정무수석이라고 청와대 정무수석 3억 7천 뇌물 받고 구속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뇌물 받고 구속됐지만 하나도 완수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완수 못한 건 그러면 그 LCT 일당들이 받은 이익들은 모두 다 배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래. 그래도 개입돼서 조금이라도 뺏어왔는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LCT 사업이랑 지금 대장동 사업을 마주보 놓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게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이에요. 일단 두 사업이. 근데 LCT 사업 같은 부산 LCT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이 환수 자체를 안 했다. 환수 자체를 안 했고 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환수를 했잖아요. 근데 경찰의 논리는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왜 덜 했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야, 네티즌들 천재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요즘 댓글 장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논리라면은 골 두 골 넣은 손흥민한테 세 골 넣을 수 있었는데 두 골 넣어가지고 배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맞는 소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딸 있잖아요. 네. 분양가가 7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한 15억이었잖아요. 이걸 분양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두 배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장동 일당이 받은 수익이 부동산 값이 두 배로 띄우니까 두 배로 늘어났잖아. 그럼 배임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아파트가 떨어질 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원자재 값 떨어지죠? 집값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확정이익 안 하고 5대5 했어봐요. 얼마나 완수했을까요? 그러네요. 부동산 시장이 거꾸로졌다라고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거면서. 그러면 부동산 값이 거꾸로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만약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빙하를 타고 미리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예상하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당에 국회의원들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당신이 왜 개발업자도 아닌데 여기에 사업에 뛰어드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야 사업에 뛰었는데 왜 돈을 좀밖에 안 갖고 왔어. 이렇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참나. 근데 행정 책임자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면은 행정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그러면 성남시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고 성남시 시민들의 재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불확실한 미래에다 던져놓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팅을 안 걸어요.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포지션은 확정 수익을 그냥 결정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건데 지금 이걸 문제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검찰이 그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남시는 토지를 조성해가지고서 기반시설을 닦는 데까지만 관여를 했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데는 애초에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것까지 갖고 넘어와가지고서 배임에다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숫자를 산정해가지고. 저는 이거 국민들 이거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5,500억 환수가 허위사실이 아니다.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검찰이 배임액수를 산정하려면 5,500억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렇지. 판결까지 위배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패방지법 위반이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어떤 혐의를 적용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의 내부 개발 정보를 몰래 흘려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수해야 된다. 뭐 몰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구속영장 보면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에게 내부 비밀 정보를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패방지법은 그러니까 네. 내부자 정보를 흘렸다라고 창작해가지고서 추가한 혐의라는 거죠? 그렇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아하,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제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비밀 정보를 흘려서 7,886억에 수익을 안겨다 줬다.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와 남욱 씨와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례는 잠깐 떼놓고 대장동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은요. 이렇게 민관 합동을 할 필요도 없었죠. 복잡하게. 그냥 LCT처럼 그냥 민간한테 줘버리고 뒤에서 돈 받으면 됐잖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그게 훨씬 쉽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죠. 뭐. 일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표적 수사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자체장들은 사업 못 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찍히면 걸리는데. 아니 우리 이번에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아 노조 회계서로 다 제출해. 안 했네. 회계 불투명해. 너희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범죄자들이야. 그게 수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자꾸 떳떳하면 내놓으래. 나 이거 굉장히 비민주적인 발언인데 어제 방송 나가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왜요 왜요? 아니 어떤 패널이 떳떳하면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네. 아니 근데 법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야 너희들 떳떳하면 내봐?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법,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야, 니들 기업들 회계장부 내놔. 왜 떳떳하면 내놔? 다 내놔야 그럼 돼. 니들 다 범죄 수사할 거야. 압수수색 할 거야. 벌써 그냥 범죄자 프레임 딱 씌우는 거잖아. 아니, 잘못하고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애초에 그냥 법에도 없는 걸 갖다가 요구하고 마치 그게 법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받아들이거든. 네. 법에 없어서 제출 안 하는데 죄가 있어서 제출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법,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 국정을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수사예요. 노조 수사, 그렇지. 이재명 대표 수사, 야당 수사. 아니 노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야당과 좀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까운 사람만 계속 친다는 거죠. 뭐. 먼 사람, 아니 뭐 근데 곽상도 씨도 좀 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곽상도 씨 50억 받았다고 검찰에 기소했잖아요. 네.
유동규 씨 유원 홀딩스 통해서 최소 32억 받았다고 기소했잖아. 아니, 저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주장했다더라도 정진상 실장은 2억 4천이라는 거잖아요. 8년간. 그럼 뭐예요? 50억은 50배로 수사하고 32억은 32배로 수사하고 2억 4천은 2.4배로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좀 반대야 지금. 지금 이거 비유하자면 무단횡단하는 사람 가둬놓고 수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너무 멋있다.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아유. 성남FC 후원금 관련된 의혹은 제3자 뇌물죄로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으로 또 구속영장에 청구를 했어요. 이 제3자 뇌물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없다. 근데 받았더니 성남FC가 받았다. 근데 성남FC는 시민의 세금이 적용되는 그렇죠. 거다. 결국 시민의 세금을 아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장동만 기소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법리적으로 보면 제3자인 성남FC가 받았네? 어허. 어? 어, 용도 변경 해줬네? 연결되네? 라고 자꾸 하는 거야. 아이, 근데 좀 국민들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또 이 부분은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시민 세금 아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법 기술자들이 엮어가지고 막 이거 죄로 다 엮고 또 이게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 희망살림이 광고비를 냈어요. 희망살림을 통했다고 또 범죄를 은닉했다 이거야. 숨겼다. 아, 돈을 세탁하는 아. 과정이었다. 그럼 곽상도 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따지면? 이번에 곽상도 씨가 무죄 나왔는데 정영학 녹취록을 부인했어요. 신빙성을.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 야 곽상도 그러니까 곽병채 병채 아버지 네. 곽상도 씨 아들인데 병채 아버지가 50억을 요구한다. 야 돈 벌었는데 빨리 주라고 한다. 줘야 된다라고 녹취록이 있어. 그렇죠. 그럼 돈도 줬어. 근데 무죄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 없어. 네. 돈 받은 거 안 나왔어. 그건 무죄 아닌가? 그렇죠. 안 그래요? 아, 애초에 웃긴 것도 검찰 수사가 그 정영학 녹취록을 그걸 기반해가지고 거의 다 움직였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네.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관련해가지고서는 진짜 웃긴 게 성남FC를 제3자에다가 설정한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이 빠삭하거든요. 다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구단 주거나 해도 광고 끌어올 텐데, 네. 그리고 시민들도 광고 좀 끌어와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잘한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곽상도예요, 곽상도. 그 50억 아들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제3자뇌물죄를 안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원래 검찰이 예비적으로 뇌물죄, 예비적으로 3자 뇌물죄, 곽병차로 받았다. 그렇죠. 이건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곽상도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신 사례처럼 성남시 사례로 그대로 빗대어 표현하면 아들을 대리로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취직시켜줘. 아버지가 50억 얘기해서 돈 줘. 그럼 독립적 생계가 돼. 그러니까 뇌물죄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논리를 그러니까 적용하면은 곽상도 아들은요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거를 넣을 때 제3자 뇌물죄를 빼고 뇌물죄로 넣은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결정이 나면 이 판결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은 새로운 법 격언이 저는 탄생할 것 같아요. 뇌물은 독립한 자녀에게. 진짜.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렇죠. 그게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합니다. 뇌물을 받을 거면 자식을 먼저 결혼시켜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꼬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리고 절대 생활비를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나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곽상도 의원 잠깐 얘기로 돌아서 말을 하자면 법원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법리를 잘 모르는 그냥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뇌물죄도 적용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돈은요 좌우 위로 흐르지 않고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들이 상속 내지는 증여를 그렇죠. 목적으로 두고 움직이거든요. 이거는요 어차피 아들한테 갈 돈이에요. 곽상도가 받아도 나중에 아들한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물려줄 돈인데 그렇게 하면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상속세까지 아낀 재테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죠? 아니 맞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재테크죠. 자식에게 자식이 좀 잘 못 나가니까 화천대유에 취직시켜줘. 또 50억 받아줘. 뭐 이제 집안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차피 내가 나를 통해서 건네주면은 증여 내지는 죽었을 때 주면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까지 아낀 플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자 뇌물죄 관련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노조들한테 회계장부터 회계서를 네. 다 내놔. 안 그러면 너희들은 불법이야. 다 수사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남 FC, 인천 FC, 대구 FC 모든 FC들한테 하는 거지. 야 너희들 회계장부 내놔. 광고비, 후원 내역 다 내놔. 안 내놔? 너희들 수사할 거야. 이승훈 변호사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좋은 생각 아닙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에 이런 논리라면 솔직히 말하면 장담하건데 모든 FC들은 다 3자 뇌물죄로 엮일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남 FC, 홍준표, 네. 저 지금 대구시장이죠. 네. 과거 경남 FC 운영했던 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협박해서 돈을 후원금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건 거의 제3자 뇌물죄로 치면 진짜로 성립되는 죄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아니 그 지역에 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에 민원 없는 기업이 있어요? 없죠. 민원이 당연히 있지. 근데 이 기업들은 당연히 민원을 신청해야 되고 민원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행위, 그렇죠. 재량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기분 좋아서 아 우리도 지역사회에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내. 그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윤석열 정부가 나쁜 게 뭐냐면요. 나라 살림을 계속해서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만드는 거고 행정가들은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시민들 삶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못 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라고 계속 억제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문제가 저는 된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 전략은 수사예요. 그걸 이제 가진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수사하고 지지율 올리고 싶으면 수사하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압수수색.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이 우리나라 압수수색의 99%가 네. 발부가 돼요. 그냥 검찰이 제출하면 다 발부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신청했을 때 이건 신문을 해야 되겠다 하라고 하면 검사라든가 이해관계자 불러서 앞으로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렇죠. 이거 입법안이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모든 걸 그냥 아니 들어오기만 하면 도장 찍어주는데 압수수색 들으면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국민들은. 근데 알고 봤더니 99%가 도장이 찍히는 거야. 영장 자판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장 자판기죠. 구속영장 자판기. 네, 바로 나오니까. 압수수색 자판기. 그래서 이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돼요. 맞네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역사가 사실은 인권 문제랑 결부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랑 겹치는 것 같아요. 저는 압수수색 당하신 분들이 글 쓴 거 보고 야 이렇게 한다고? 라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래요,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압수수색 집에 자택에 들이닥칠 때 신발 좀 벗고 들어오는 규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두발로 좀 들어오지 말아라. 모욕적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걸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압수수색 현장에는 안 가 있었는데 아,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어요. 제가 변호사회에 좀 얘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리하고 나가라. 열어서 뒤졌으면은 제자리에 정리하고 가라. 근데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실은 압수수색이 너무 지금 과도해요. 너무 과도하고, 실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 대통령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 뭉개려고 뭐 했냐고 자꾸 그냥 떠들잖아. 그렇죠. 수사 뭉개잖아. 김건희 여사 수사해요? 안 하죠. 장모 수사해요? 유죄 판결 나와서 1심에서 3년 실형 받았던 것도 항소심과 무죄 나오잖아요.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오 한 게 정말
대단한 정부인 게 시민들이 설마 한 거를 진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서 편파적 수사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일반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에이 설마 그래도 공정하겠지, 문제가 있으니까 털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진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소장님은 아직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순수한 거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새끼는 수사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아, 이 새끼는 수사 안 하겠다. 여기서 이 새끼는 본인이 했던 발언입니다. 윤석열 씨가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이 새끼. 저는 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아니 너무 고관여층이라서 그래. 저관여층이랑 중도층들은 검찰이 정말로 공정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0% 넘는 지지율에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인 게 밝혀졌어요.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꼭 잡아야 되겠다. 4년 남았는데 만약에 정권 뺏기면 자기들이 죽겠다. 왜? 자기들 범죄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왜 법치 하면서 자기 편은 수사를 안 하죠? 수사 전 단계인 조사조차도 안 하잖아요. 가령 그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서 금융감독원장을 왜 검사 출신을 넣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야, 조사마저도, 최근에 그 뉴스타파인가요? 그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네. 문서가 있다는 거, 예, 네, 하지만 덮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장 엄마한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 있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마랑 네. 고봉기 소장님 사고 팔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법원이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근데 왜 다 실패했는데 김건희 씨만 10억을 벌어?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게 판결문을 보면 2차 주가 조작까지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계좌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김건희 씨가 나는 주식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가 조작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 아니, 주가 조작이 할 수 없으니까 선수 이모 씨, 김모 씨한테 맡겼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 손 씨라고 하는 뭐 전주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무죄가 났대. 그러니까 왜 김건희 씨도 무죄라고 하는데 손모 씨 있잖아요. 거기는 한 1900만 원 손해봤대. 그리고 1차에만 관여했대요. 1차에만. 근데 1, 2차의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 관여된 사람은 김건희 씨라는 그렇죠. 거예요.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관여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보호했으면 남들은 실패하는데 자기만 성공했겠어요. 아 그리고 웃긴 게 대통령실 지금 돌아가니까 나락골이 진짜 엉망이에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인 김건희 씨의 그것도 1심 판결에 대해서 이거 확정 판결도 아니야. 1심 판결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아니 이게 김건희 씨 팬클럽에서나 내놓는 공지문이지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낸다는 게? 저는 이 해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좌를 결국에 이용당했으면 활용당했으면 도이치 모터스 전 회장 권오수 회장 얼마나 꼴대기 시켰어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잡아다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온가족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 권오수 전 회장 아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죠. 아, 나는 우리 대통령실은 당신들이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대될 정도로 당신들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에서도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충분히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지. 와, 아, 일종의 부드러운 협박이네요. 아, 무섭네요 진짜로. 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시니까 지금 결국은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해가지고서 뭐 몇십억이니 뭐 몇백억이니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내용 없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의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그냥?
아니 청구 안 할 수가 없죠. 청구 안 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요. 10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검사 60명이 투입됐는데 영장 청구 안 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검사 다 잡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는 망신의 영역이다. 네. 아, 안 할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장 치면 체포동의안 부결될 거라고 알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아... 또 부결되면 또 막 수사해서 또 치고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영장 계속 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 정도면 직권남용 아닌가요? 직권남용이죠.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세상에. 근데 수사를 안 하면 돼요. 선택적 수사. 아... 수사를 하면 유죄, 안 하면 무죄. 근데 곽상도는 해도 무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잖아요. 그 검사들이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누설을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니냐. 근데 왜 처벌이 안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순진하게 여쭤봤더니 변호사님께서 수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을 실제적으로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지금의 현 법제도는 없나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벌금도 없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수사하면 큰 죄예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앞으로 뭐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공수처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수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회 법사위 같은 거네요. 거기서 뭉개면은 네. 뭐 할 수 없는. 근데 또 궁금한 게 법 알못으로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게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걸 법원에서 먼저 가부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로 넘어와서 그렇죠. 이거를 동의하냐 안 하냐를 한 다음에 법원이 가부를 결정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구속영장을 막 청구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네. 실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야 불체포특권 없애라 없애라 그랬잖아요. 없애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게 왜 생겼냐. 야당 탄압하는 거? 야당 인사만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재판받기도 전에 그냥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다 무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불체포특권이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야당 대표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힘이 그렇죠. 강하니까. 그렇죠. 아,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힘이 강하니까 증거 인멸할 것이고 당신은 힘이 강하니까 도주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모순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실은 이게 불체포특권이 꼭 필요해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국정을 운영하고 수사를 통해서 상대를 탄압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10개월 수사했는데 아마 1년 더 수사할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수사하는데 불체포특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예. 동감하죠. 저도 변호사님 의견 동의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겠구나.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오히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먼저 받으라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 같아요. 당당하면 영장 받아. 그렇죠. 그거랑 똑같네요. 네. 아니 근데 10년 동안 아니 10개월 동안 60명의 검사가 수사를 한 걸 갖다가 영장 실질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하죠? 만약에 기록이 이만하 있어요. 이만하. 근데 판사는 보겠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못 봐요. 국민들은 기록을 다 보고 영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보지 못해요. 그러면 영장에 제출된 증거, 영장에 제출된 진술들, 허위 진술이고 허위 증거 뭐 어떻게 반박하죠? 그렇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정당당하게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도 하고 이 증거가 허위라고 탄핵도 하고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억울함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영장 청구하고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판사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99% 발부되듯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온갖 이재명 대표가 다 나쁜 놈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영장 발부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방부할 수 있죠. 나중에 무죄 판결 나오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몸은 구금됐고. 아니 심지어 곽상도 씨 무죄 판결 받고 나와서 이러잖아요. 검찰이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곽상도 씨조차도 아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망가질까봐 자기가 보호해줬기 때문에 50억을 받았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하나은행 관계자들 한 명도 진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이걸 알고 자기를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곽상도 씨를 왜 봐줬겠어요? 검찰 봐줬다면. 당연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아 진짜.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상명하복에 무조건 우리 하나의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검찰에 나오고 나서도 보통 이런 정신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에 충성한다는 네. 거잖아요. 조직에 충성한다. 네. 조직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뭐 어떻게 수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았잖아요. 그렇죠. 판사 사찰 문건에서도 다 수사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방해가 됐잖아요. 결론은 검찰 조직은 항상 보호한다. 이게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네. 오,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지. 오, 그러면 일부 검찰 내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도 결국에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전혀 분위기를 낼 수가 없죠. 아니, 많은 검사들 중에 좋은 검사들 없겠어요? 제대로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예전에 과거 대통령들이 야당 수사할 때 여당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균형성을 맞춰줬어요. 그건 국민의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감정을 깡그리 무시한 수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제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부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잖아요. 민주당의 28표가 찬성 시 가결된다. 이 메시지를 흘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이죠. 너무 희망사항이죠. 어떻게 해서든 구속시키고 싶은 거지. 아, 구속이 안 되면 방탄으로 엮고 싶은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그렇게 나서는 거 안 좋아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검찰을 배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진보를 떠나서 보수 국민들이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민생사건 다 외면하고 60명의 검사가 어떻게 여기에 몰입할 그렇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통령실도 희망사항을 말했으니까 그러면 저도 판타지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고 재밌겠다. 아니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저도 예상하는데 일부에서 아니 근데 표수를 다 셀 것 같아요. 아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 그 출석하라고 하고 있고 아 못하면은 사유서 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결 결과 제가 봤을 땐 다 찾아가지고 압수수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서울 거예요.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국회 무기명 투표인데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몇 시에 들어가는지 다 체크해서 그 기계까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설마 하는 걸 하는 게 윤석열 정부여가지고 이제 입조심해야 돼. 입조심. 진짜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실은 이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이 수사거든요. 근데 이 수사를 잘 버텨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잘 해나가야 돼요. 네. 합리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당론을 저기서 부결시키겠다 이러면 민주당이 욕을 먹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무기명 투표인데 왜 당론이 필요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서명을 했고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투표해서 부결시켜서 이게 야당 탄압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오히려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회피하고 뭐 마치 하면 아 이거 범죄자 집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영장 실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의 어떠한 찬란한 날이 옵니까? 제 생각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속 압수수색할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나가고. 우리 그러니까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우리가 포함하는 진영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권력단이에요, 의회가. 그렇죠. 근데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이브하게 하는 것 대하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박근혜 그 하야 운동 할 때 탄핵할 네. 때 좀 생각해 보면 그때 문서 하나 공개된 거 봐요. 계엄령까지 하려고 했는데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서 계엄령 저지선을 막으려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하는 시나리오까지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집단인데 저는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 총선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대거 포진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게 다음 총선의 목표다. 그래서 입법부인 의회까지 검찰 출신으로 다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자신이 좋아한다고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네요. 그럼 얼마나 바꾸고 싶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김장연대를 통해서 바꾸고 안철수 씨도 언제 제거될지 모르지 실은. 그렇죠. 천하람 언제 제거될지 모르고 이준석. 어? 양도구역이라고 해서 1년 징계받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준석 제거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제거하고 다시 총선에서 자기 사람으로 채워서 국민의힘을 물갈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자신의 전략대로 될지 아니면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싹하네요. 말씀 듣는데 그 진짜 국민의힘까지 장악당하고 의회 권력까지 뺏긴 대한민국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총체적 독재네요. 근데 어제 방송 중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도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출신들 중에 대거 국회의원으로 다음 총선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영전을 받으려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변호사님 뭐라고 보세요? 제일 사랑한다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조직과 같이 국가를 먹어보겠다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유동규 씨가 마치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국가를 먹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안 물어봤으니까. 네. 그런데 아니 국가를 경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마치 그게 나쁜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꾸려보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좋아하는 검찰과 꾸려보겠다라고 하니까 검찰 권력을 사유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적을 제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했어. 그럼 민주당의 다른 대표가 나왔어. 근데 또 어떤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또 고소를 해. 그럼 또 거기 압수수색 해. 그럼 그 다음 대표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지금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여기서 지금 방어선 제대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런 검사들이 아 이제 지역 어디 나가자 국회의원 선거 나가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네. 있다고 했는데 국회에도 있어요. 국회에도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조정훈 의원이라고. 지금. 저도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기요, 저 좀 봐주세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을 놓고 국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야당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의당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좀 받았잖아요. 네. 비판을 받고 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자신들이 고생해서 선거법을 개정해놨는데 국민의힘의 전신당에서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같이 하자고 정의당과 계속 하자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했고 결과적으로 국회 의석이 줄었잖아요.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이중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북침 이중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다. 지금 남은 것까지도. 그래서 그렇죠. 정의당의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노조 전체 수사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의당 당사, 민주당 제거되면 정의당 당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사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당사에 많은 비리 증거가 있어서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 그냥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정진상 실장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8년 전부터 2년 전 것까지 범죄 수사하는데 지금의 뭐 컴퓨터에다가 넣어놓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렇죠. 본청도 수색하고.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1야당의 본청과 당사를 너무 쉽게 압수수색한다? 이건 민주주의에 굉장히 역행이고 퇴행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쉽게 뚫려서 실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요, 저도요. 아, 그리고 뻔하잖아요. 그냥 유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네 한번 모욕 좀 당해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야당이면 들 야자 쓰는 야당이잖아요.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수비가 허술하네 이거. 생각보다 쉽네. 그렇게 분이 열렸죠. 그러니까요. 그건 좀 속상하다. 그리고 정의당은 실제로 피해의식이 상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왜 친구 중에 삐뚤게 나가는 친구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반추해 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언제쯤 삐뚤게 나갔지? 어느 타이밍부터? 그래서 정의당을 한번 반추해 보니까 네. 지난 총선부터 확실히 삐뚤어졌어요. 네. 그때부터는 진짜 타도 민주당이에요. 타도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정의당이 자기들의 포지션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그만큼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저도 작년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을 찍었어요. 아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과거에는 그 민주당 맞아요, 지지자들이 그렇죠. 네, 지역구는 맞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그렇죠. 비례는 정의당. 정의당 이렇게 많이 공식이었는데 찍어줬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탄생부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지자들보다 왼쪽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민주당보다 지지자들 당원들이 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정당 하나 외주줘가지고서 바깥에서 끌어당기게 해야 되겠다 해서 외주정당으로 맡긴 게 정의당이었어요. 근데 그 정의당이 지금 외주정당으로서 파산했다고 봐요. 저는요.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 이혼하라는 거냐라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조정은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변호사님 왜 이런 생각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논평도 하기 싫어. 어쩐지 썩 빼놓고 논평도 하기 싫어. 아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비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국민의힘 비례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분이 말하는 정의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한쪽만 수사하고 한쪽 안 하는 건 부정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은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저요! 저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나! 대통령님 사랑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진짜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이재명 당대표 수사 관련해서 계속 진술을 바꾸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이제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유재일이라는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첫 만남에 대해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라고 밝히며 표 얻으려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추가 폭로를 100회 정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유동규 씨 신난 것 같아요. 네. 아니 교도소에서 갔다가 나오니까 너무 신난 거지. 또 들어가기 싫은 거고 검찰에 잘 보여야 되고 검찰에 기소를 10개 할 거 5개만 해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몰수 추징 당하기로 돼 있는데 판결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또 곽상도처럼 무죄 판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 회수하는 거고 또 유튜브 하면서 돈도 버는 거고 주바채. 그렇죠. 그리고 뭐 관종 역할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유동규 씨가
숨겨왔던 자기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겪어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관종이었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근데 이 관종력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 주체를 하지 못하거든요. 박지현 씨 봐.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중권 씨도 봐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건데 저 유동규 씨도 지금 주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유동규 씨가 최소한 국민들한테 대한 애인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 남들은 무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유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유언홀딩스 통해서 32억도 받았다. 자기 부인 뭐 페라리 자동차도 사줬다. 네. 뭐 전처한테 위자료도 뇌물받아서 줬다. 현처한테 집도 얻어줬다. 뇌물받아 다 했다는 거잖아. 그 아주 그냥 좀 죄질이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TV 나와서 자꾸 인터뷰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의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관종력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영화 속의 자신의 거대한 악역으로 상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거대 악이야. 이야. 아주 저 주인공 이재명을 담가버리겠어. 이러면서 지금 자기를 악역으로 빌런으로 지금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과대망상에 좀 빠져있지 않은가도 싶어요. 이제 유동규 실록이라고 이 방송 제목을 정했고 이거 봐. 벌써 어떻게 특징 나타나잖아요. 지금. 방송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지금의 민주당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밝혔는데 이러한 유동규 씨의 행보, 왜 이렇게 행보한다고 보세요? 생각해보니까 이분도 국민의힘 비례로 나가려나? 오, 그러네요! 아, 윤석열 대통령 사면 잘하잖아요. 그러네요. 김성태 씨 집행유예 받은, 뇌물로 집행유예 받았는데 바로 몇 달 만에 사면해줬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에 뭐 어떤 분 한 분 계세요? 김태효 씨인가? 김태효 안보실자다. 그 사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두 달 만에 사면 시켜주잖아요. 화끈하잖아요. 네? 진짜 그러네. 이거 유동규 씨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님 저요. 아 선거철이 오기는 오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총선을 자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타당한 추론이라고 봐요. 네. 이제 그런 의미와 맥락에서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면서 당과 이재명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구소장님 같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해당 행위자예요. 박지원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 때 그거 일주일 못 참어? 입 꼭 못 닦고 있어? 진짜? 진짜 선거 출마한 사람들은 한 표 한 표 나가서 주워요. 밭에 그렇게 가러. 근데 뒤에서 같은 편이 항공기 띄워가지고 가라놓은 밭에다 핵폭탄을 떨어뜨려? 일단은 당연히 이거 제명 조치 됐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언론들이 문제예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불일치시켜요. 뭘 불일치시키냐면은 민주당 당원들, 특히 청년들은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민주당 청년의 대표로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는 민주당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언론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계속 조명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언론 노름에 놀아나는 거고, 박지원 씨 자체가 저는 관종력 만렙이라고 보거든요, 만렙. 너무 좋은 거예요. 언론이 다뤄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요. 더불어민주당 내 청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지금 나흘 만에 거의 2만 건이 넘게 청원 동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당심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박지원 씨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양두구이라고 했더니 제명 징계 1년 먹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씨한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주고 청원해주고 이러면 박지원 씨가 더 좋아해. 맞아요. 네, 언론의 중심에서. 네, 제가 장담하는데 박지원 씨 일어나자마자 자기 이름 포털에 검색해봐요. 국민 그러시나요? 제가 그래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조회수 체크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새로 고친 100번 할걸? 100번. 진짜 저도 관종인데 전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야 저거는 병이다 싶을 정도로 관종이에요. 그 친구는 보면은 네. 딱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심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역할이 쓸모없어졌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세상에서 잠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때를 알아야 돼. 근데 선배들 중에서도 그 노욕 때문에 못 빠지고 끝까지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지금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선배였잖아요. 진중건 씨 사실은. 진보진영 선배였었어요. 예. 네, 네. 그 형님이 빠지셔야 될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거기 계시는 거고요. 근데 그 수명이 너무 짧은 게 이제 박지현 씨지. 박지현 씨는 애초에 자기 컨텐츠 자체가 없었으니까. 예.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끝까지 받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아, 말로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검찰의 행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인허가서를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백현동 간다. 정자동 간다. 뭐 지역 사람 상품권 간다. 아마 성남시의 모든 인허가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한 1년 남은 것 같아요, 수사가.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민주당도 리스크가 있지만 국민의힘에도 리스크가 있다.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처럼 계속 안 나오면 국민의힘이 덤터기 싫은 거지 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 지독하네요, 진짜로. 네. 네. 저는 한번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든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숨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정도는 주고 나서 이렇게 쪼여야 되는데 전방위적이기 전에 노조한테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단위에 이건 나중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광장에서 다 만나게 돼요. 결국은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사생결단으로 이재명을 죽여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아 다음에 정권을 가져가 윤석열 대통령 무사하겠어요? 무사할 거라고 보세요? 아, 할 수가 없죠. 아니 10개월 수사했는데 네. 똑같이 돌려드려야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눈치도 봐야죠. 10개월간 수사했죠. 모든 압수수색이 몇백 회 됐죠. 뭘 결과를 내보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엄청 미운 것 같아. 그런데다가 언론에 나와서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다 하니까 더 미워. 그럼 얄미우니까 더 수사해.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혀 정도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네요. 검찰 조직이라는 게 내부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피는 최대한 그래도 공정함이 1g이라도 묻어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걸 다 털어버리고 그렇죠. 한쪽으로 움직여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외줄타기에서 떨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마 검찰의 많은 세력들도 지금 이 정부의 행태가 오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겠어요? 무섭잖아요. 무섭죠. 모르겠네요. 아니 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잖아. 맞아, 맞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니 살다 살다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봐. 아니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자잖아요. 강진구 씨가 네. 유튜브 방송 인플루언서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뭐 어떻게 처벌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한테 대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거잖아. 그거 압수수색하고 몇 번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쳤는데 구속이 안 됐잖아. 근데 특수부의 특징이야. 구속될 때까지 쉰다. 또 쳤잖아. 오늘 영장 그렇죠. 실질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중입니다. 그럼 판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영장 기각됐는데 또 쳤어. 한동훈 장관 인사정보도 다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 사찰 예전에 과거로 해서 그렇죠. 그것도 징계도 먹었는데 저분이 또 내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자판기가 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 5시간 이상 유튜브 시청한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서울의 소리 초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씨가 그 7시간 녹취록에도 전화해가지고 네. 초심님 정말 감사하다고 오, 네.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오, 좀 네. 도움을 준 적이 있어가지고 아. 남편과 우리 아저씨랑 자기랑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녹취록에 나와. 그러니까 하루 5시간 이상은 본다. 그래서 강준구 기자가 출연하는 거 다 챙겨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혹시 지금 보고 있으면 1번 지금 댓글 1번 네, 네, 제가 볼 땐 봐요. 아, 저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렇게까지 범죄자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혐의가 무죄가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뭐 누가 말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자주 내신다잖아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회의하면 거의 다 말을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말해서 안 들어주면 말을 안 하지 그다음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적고 있지 계속. 적고만 있지. 눈 마주치기 힘드니까 적고만 있어. 아 오늘 진짜 벌써 한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우리 변호사님 조만간 또 방문해 주셔야 될 거 자주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률 자문으로 계속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회수 떨어질 때 무조건 불러요. 아니 근데 조회수가 안 떨어져도 모셔야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청년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생각지도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법조인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근데 법리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소신을 밝혀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랄 만큼 쇼츠에서 200만 조회수 넘은 게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패널, 아니 앵커분이죠. 패널이 저죠. 저도 패널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솔직한 방송, 또 멋진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서장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방송할 때 정말 신나게 사는데 조마조마해요. 저희 이승훈 변호사님 어디서 사라지지 않게 빨리 좋은 세상 만들어요. 파이팅! 유튜브 운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방송에서 나간 거 쇼츠로 유튜브 네. 올려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TV 하시죠? 예, 이승훈 변호사 TV. 네, 그래도 변호사TV. 구독하면 좋죠.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작은 연대가 결국 큰 강물에서 만나서 이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요일 1시 톡터비로 돌아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